안녕하세요, 통키 엄마입니다. 많은 블로거 그리고 청소 영상에서 사용하시지만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같이 쓰면 절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많이 쓰는 천연세제 4종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영상을 다 보실 때쯤에는 청소할 때 어떤 세제가 가장 효과적인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청소할 때 과탄산 소다로 하던데, 어떤 사람은 베이킹 소다로 하던데, 뭘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고요. 안전하다고 하는 천연세제를 사용하실 때도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 왜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 과학실 기억하세요? 리트머스 테스트라는 걸 실험실에서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요건데요. 뭐 생긴 게 꼭 포스트잇 같이 생겼죠? 네, 보시면은 그냥 종이에요, 종이. 이 빨간색 리트머스지를 염기성 용액에 넣으면 파랗게 변하고, 파란색 리트머스지를 산성 용액에 떨어뜨리면은 하얗게 변하는 실험이에요. 그러면은 빨간색 리트머스지를 산성 용액에 떨어뜨리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색이. 이 수업에서 여러분이 배운 것은 산성과 염기성은 반대 성질이고, 산성 알칼리 농도를 나타내는 것은 pH로 표시를 한다는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물은 pH7로서 중성이고, 산성은 0부터 7 사이, 알칼리성은 7부터 14 사이로 이렇게 농도에 대해서 배우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네 가지의 천연세제들이 각각 다른 pH 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 그냥 물이 아니라 약간 따뜻한 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구연산이 40도에서 가장 잘 녹습니다. 각각 그릇에 넣었습니다. 리트머스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초와 구연산은 각각 리트머스지가 빨갛게 변했고,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는 파랗게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연산과 식초가 같은 성질이고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가 같은 성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험을 하고 나서 성질이 동일한 것끼리 위치를 바꿔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산소는 식초랑 구연산이고요. 알칼리성은 과탄산소다와 베이킹소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산성. 산성인 식초와 구연산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바로 염기성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우리 생활에 염기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생활의 염기성은 수도권이나 타일의 하얀 물때, 그리고 커피포트의 하얀 결정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욕실 청소를 하시거나 물때를 청소할 때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초와 구연산 중 더 강한 세제는 어떤 애일까요? 바로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은 초기에 레몬이나 오렌지 주스에서 나왔던 성분을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한 것이에요. 구연산과 식초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물 1리터에 1g, 2g만 넣어도 비슷한 pH가 됩니다. 구연산이 훨씬 더 강한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알칼리성인 과탄산소다와 베이킹소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칼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약을 먹을 때가 있는데 그 약들은 전부 다 알칼리성의 약품들입니다. 지방을 녹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집에서 기름때가 가득한 식기류를 세척할 때 효과적입니다. 즉, 주방 청소를 할 때 기름이 많이 튄 후드 위에 효과적인 거죠. 까맣게 탄 냄비를 깨끗하게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과탄산소다인데요. 그 이유는 알칼리성이 있는 천연세제가 세포막에 지지를 녹여서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과탄산소다와 베이킹소다 중 더 강한 천연세제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과탄산소다입니다. 과탄산소다도 베이킹소다에 비해 100배의 강한 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산성인 액체를 쓸 때는 너무 용량을 과하게 쓰면은 물때를 제거할 때 시멘트를 같이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산성비가 많이 내려서 대리석이 녹아서 문제다 라는 뭐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너무 강한 용액을 만드시게 되시면 시멘트 등이 오히려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탄산소다와 베이킹소다의 주의점은 없을까요? 과탄산소다와 베이킹소다는 둘 다 지방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몸에도 지방이 있습니다. 통과 같은 곳인데요. 이런 액체를 손으로 그냥 만지다 보면은 손 끝에 있는 지방들이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를 사용하실 때는 손이 거칠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무장갑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청소 영상을 할 때 이 내용을 모르고 했을 때 청소를 하시면서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시고 식초를 넣으시면 이렇게 포글포글포글포글 화학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 이게 세균작용, 세정작용을 통해서 지금 화학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성과 염기성을 합치게 되면 중성이 됩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합하게 되면 중성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냥 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청소하고 싶었던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물로 씻는 효과랑 비슷하게 진행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베이킹소다와 식초 혹은 뭐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혹은 뭐 식초와 과탄산소다를 같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권장드리는 건 베이킹소다면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면 과탄산소다 택하셔서 어떤 종류의 때인지를 먼저 판단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초와 구연산은 산성,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는 알칼리성, 식초보다는 구연산이 강하고 베이킹소다보다는 과탄산이 강하다. 어떤 생활 청소를 하시더라도 무엇을 이용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시고 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